아포칼립스 영상. 오늘은 간단하게 마무리해본 건담 에어마스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간단 웨더링 무광 마감이죠. 분리해놓았던 파츠를 일단 조립하겠습니다. 헤비 암지를 완성시켜야 하는데 완성 직전에 좀 원래 좀 그러잖아요. 원래 직전에 약간 끌지 않나요? 뭔가 의욕이 안 생긴다고 해야 하나? 지금 이대로 완성시켜도 되는 건가 싶은, 물론 그냥 완성시켜야 합니다. 그런데 그 뭔가 마무리에 대해서 망설이는 그런 게 있는 거죠. 새벽에 억지로 조립해서라도 끝을 내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의 이게 뭐냐면 웨더링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. 지금 보면 하얀색하고는 좀 다르게 마무리가 되어 있죠.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저 지저분해 보인다는 결론이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성과가 좀 없었던 그런 결과이기도 한데, 추가적으로 드라이 브러싱을 약간 더 하면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해요. 지구에서 좀 굴렀던, 그 흙먼지 날리는 데서 굴렀던 기체들 중에는 뭐 이런 정도 더럽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식으로 했냐면 SMP사였나? 그 클리어 도료 중에 스모크 그레이라고 하는 컬러가 있는데 그 컬러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너무 옅어서 조색용으로만 쓰거든요. 저는 약간 다른 클리어를 진하게 해주고 싶을 때, 진하게라기보다는 좀 탁하게인가? 그럴 때나 쓰는 도료인데 그걸 그냥 여기에다 뿌려버렸어요. 서페이서도 없고 밑도장도 없이 그냥 뿌렸더니 클리어 도료는, 그냥 도료도 그렇지만 클리어가 좀 더 고르게 반점처럼 막 도트가 생기면서 뭉치죠.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었죠. 그래서 꼭 그림 그릴 때 그 필터를 씌운 것처럼, 레이어에 필터 씌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, 3D 모델 게임 같은 거 보시면 밋밋한 모델에 텍스처 입혀서 좀 있어 보이게 만들잖아요. 그것 같은 톤이 되었어요. 이게 지금 현재 에어마스터에 해놓은 상태로는 약간 부족함이 보이는데, 이 배경색이 회색이었다든지, 밝은 톤의 회색, 아니면 샌드 브라운 컬러라든지 밀리터리 계열 이런 컬러죠. 그랬다면 어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물론 그런 경우엔 도색을 했으니까 이 클리어 도료가 도트가 되어서 뭉치는 일은 좀 없어져서 의도와 또 다르게 될 것 같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실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현재로서 이렇게 하니까 항공기보다는 좀 지상용 밀리터리에 쓰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얻으면서 오늘 실험은 마무리되었습니다. 약간 필터를 먹인 그런 에어마스터가 된 거죠. 제법 괜찮죠? 가까이에서 보면 그 음영이 어디엔 짙고 어디엔 흐리고 어디엔 밝고 이렇게 들어가야 웨더링이 멋있는데, 이건 전체가 고르게 싹 덮여있기 때문에 그 도트에 의한 랜덤한 효과? 그거 빼면 색상 자체는 밋밋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톤이 한 톤 낮아진 데서 의미가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. 그런데 이 방식을 다른 데 잘만 적용하면 좋은 장래가 나올 것 같습니다. 폭발하는 흙먼지라든지 그런 흑연 같은 걸 뚫고 나온 것 같은, 약간 더 진하게 뿌렸어야겠죠. 그렇게 하려면 카메라로는 이게 그렇게 정확하게 전해지진 않을 것 같네요. 좀 미묘한 그 도트에 의한 그런 게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잘 보이네요.
이 기체는 이런 검은색이어야 하는 부분, 가슴도 그렇고 거기에 에나멜 부분도 색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가 장갑판처럼 보이잖아요. 뚫려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, 엔진 노즐 같은 건데, 가슴도 그렇고 인테이크 부분. 뭐 어쨌든 이렇게 해보았습니다. 마감은 무광이에요. 무광을 씌운 거죠. 그 스모크 그레이 위에다가. 그리고 주먹하고 라이플은 타미야 건메탈 사용했고, 주먹하고 라이플만 칠한 셈인데 나머지는 무광 마감이고. 그래도 은근히 괜찮네. 조색하기 힘든 컬러를 가진 기체 완성하고 싶을 때, 예전에 구스타프 칼 때도 그냥 마감만 했었죠. 그렇게 그냥 마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부분 도색만 약간 해주고.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. 불을 끄면 평범해 보이네요. 좀 있어 보일 줄 알았던. 조명을 한쪽만 받았을 때 멋있어지는 기체가 있기는 해요. 이 녀석은 약간 다르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간단한 도색 실험 보고였습니다. 빠이.